인천에서 불어오는 포근한 바람은 10년간 이어졌습니다. Leave no one behind.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 포근한 바람은 얼어있던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부드럽게 녹여주었죠. 그렇게 봄이 찾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봄바람이 향한 곳은 몽골이었습니다. 인천전력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국별협력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글로벌 연수사업 시 개발도상국 정부의 장애인 정책 입안을 돕는 것만큼 심혈을 기울인 것이 바로 장애인의 역량을 강화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액션 플랜을 설계하는 것이었는데요. 나라와 지역의 특색에 맞춰 설계되어 국별협력사업의 기반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보다 심도 있는 현지 타당성 조사 및 국가별 수요 발굴 작업은 필수. 국별협력사업은 중장기형 지원사업과 단기형 지원사업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요. 단기형 지원사업의 첫 번째는 네팔 척수손상 재활센터의 이동식 변기를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미얀마 양곤 시각장애 특수학교에는 점자 정보 단말기가 지원되었고 몽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에는 휠체어의 탑승이 용이하도록 만들어진 휠체어 특장 차량이 지원되었는데요. 이 특장 차량으로 장애인 이동권이 향상되며 장애인 당사자들의 보다 많은 사회 참여를 도울 수 있게 되었죠. 중장기 지원 사업 또한 몽골과 라오스, 인도네시아와 미얀마 4개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나라 이름이 용감한이란 뜻을 가진 국가 몽골. 2012년 인구 조사 기준 몽골의 장애인 수는 전체 인구의 4%. 그러나 이를 확실한 수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몽골에선 가장 작은 의료 지원 서비스 기관인 보건소에서 오로지 의사의 육안으로 장애 진단이 시작되는데요. 장애 진단, 툴 등의 의료 장비와 기술의 부족으로 경미한 질환을 제때 치료받지 못해 심각한 장애로 이어지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몽골에 국제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우선되어야 했습니다. 우선 장애 관련 용어의 정의와 설명이 든 장애 용어 사전을 제작해 몽골 전역에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0세부터 3세까지의 자폐 및 뇌성마비, 장애 유아 대상 맞춤형 개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선진 국가의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를 진행하였죠. 6개월에서 10개월 사이 영유아 대상 뇌성마비 조기 진단 툴 개발 또한 이루어지며 장애 조기 개입에 힘을 보탰습니다. 행여 아시아 태평양의 봄이 저물세라 부지런히 봄바람이 향한 곳은 라오스였습니다.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 중앙부에 위치한 라오스. 무려 5개의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때문에 전쟁의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남긴 상처 중 하나는 장애인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라오스 남부 지역에 위치한 사바나켓주. 직업 재활 훈련을 통한 라오스 장애인의 자립 지원 프로젝트가 시작된 곳입니다. 사바나켓주에서의 직업 훈련은 버섯 재배와 매기 양식, 재봉과 전자기기 수리 등 네 가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이듬해에는 비엔티안주 팡릉에서 염소와 매기 등 가축사육 훈련이 추가되어 이루어졌으며 가축사육 훈련에만 그치지 않고 재정관리 훈련과 마을 촌장, 지방정부 공무원 및 장애인 당사자 가족에 대한 장애 인식 개선 훈련 또한 함께 펼쳐졌습니다. 직업 훈련을 마친 수료생에게는 염소를 창업 물자로 지원해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의 가계 소득 증진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Yeah, from that project, I think that's a very good lesson learned for the other project in
in the in Laos because like we can share among the DPO network that the gold leasing project is very success and then they can learn the step and 라오스 장애인 지원 사업을 진행할 때 이제 모니터링 출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나눠드린 염소와 메기를 잘 기르고 계셨던 그런 장면이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두 마리씩 염소를 드렸는데 그 염소가 다섯 마리가 되고 여덟 마리가 되고 또 시장에 팔리기도 하면서 좀 이제 경제적인 수익을 내셨다고 하면서 되게 좋아하시는 모습을 봤고 또 그 돈을 가지고 오토바이 수리하시는 어떤 점포를 좀 내실 예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으면서 아 우리가 진행한 라오스 장애인 지원 사업이 정말 의미가 있었고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서 그 순간이 인상 깊었습니다. I think for this to make the rally, we try to engage as much as we can for person with disability to participate any project or any program, even with the government activity, we need to include on a person with disability to make sure there's no one left behind. 2018년에는 라오스의 장애법이 도입되어 현재까지 장애 관련 여러 정책적 노력이 이어지며 라오스 장애인의 권리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희망을 품은 봄바람은 바다를 건너기로 했죠.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 적도에 걸쳐 자리하고 있는 섬나라 인도네시아. 하지만 2006년 천혜의 자연인 아름다운 자바섬 중부 족자카르타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피해로 지체 장애인 또한 늘어났지만 반뚜르시 정부가 장애인에게 배정할 수 있는 예산은 최소한의 수준이었습니다. 반뚜르시로 향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죠. 반뚜르시에서의 장애인 자립지원 프로젝트 또한 직업재활 훈련이 주가 되어 이루어졌으나 경제활동 활성화와 가계소득 증진이 중요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인 현지 타당성 조사 끝에 직업재활 훈련 중 요리 과목에서 인도네시아의 전통과자인 파피아와 에그로를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반뚜르시 세원 반궁하르조 마을에 에그롤 생산 공장이 없었던 게 큰 힌트가 되어주었습니다. 요리 훈련 수료생 중 활발히 활동한 10명과 사업 수행 기관인 국립지체장애인 사회재활센터 관계자가 합심해 에그롤 브랜드 디바코를 런칭하였고 2018년 4월 현지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아 생산, 판매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불편한 몸은 더 이상 그녀들에게 걸림돌이 아니었습니다. 요리 훈련으로 그녀들은 직접 아이들의 학비를 마련할 수 있었을 뿐더러 생애 첫 자기 개발의 기회이기도 해 삶의 첫 동기부여도 되었습니다. 디바코의 성공으로 2차, 3차 년도 사업에도 희망의 바람이 더욱 강하게 불어왔습니다. 2차 년도 사업에선 오리 사육과 물고기 양식 훈련에서 가장 높은 효과가 나타났는데요. 사육과 양식 방법만 익히면 손쉽게 생산할 수 있고 시장 수요 또한 높았기 때문입니다. 직업 훈련 후 지급받은 23마리의 오리가 매일 9개 정도의 알을 낳고 있다는데요. 이웃들에게 부부의 오리알은 인기 만점이랍니다. 또 닐라 50kg과 바왈 10kg의 물고기 먹이를 지급받아 시작한 물고기 양식. 직업 훈련에서 배운 것들을 적용하다 보니 차츰차츰 양식 규모는 커졌고 새해가 되면 요리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양식장을 찾습니다. 이젠 새해를 누구보다 희망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3000년도 사업은 발리 타바난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지체장애인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이 처음이었지만 훈련생들의 열정과 타바난시의 협력이 더해져 장애인 당사자의 소득 증진은 물론 종전보다 활발해진 사회활동으로 자존감과 자기 효용성까지 향상되는 효과 또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미얀마에서도 봄이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약 60여 년간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미얀마. 자연스럽게 빵과 차, 커피를 즐기는 문화가 자리 잡았는데요. 이러한 사회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 미얀마의 자립 지원 프로젝트는 제과제빵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자립 지원을 위해 제과제빵 및 바리스타 전문가를 통한 전문성 있는 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사업체와 협의해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는데요. 인턴십 기간 동안 장애인의 근로 역량을 노출함으로써 고용주들에겐 장애 인식 개선을, 장애 당사자에겐 근로 의욕을 고취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인턴십 이후 실질적 고용 창출을 위해 장애인 고용 카페인 금빛 희망 카페테리오 앤 베이커리 하우스 개소를 연속적으로 지원하기도 했죠. 가게를 방문하는 현지 미얀마인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일자리가 간절했지만 장애로 인해 거절당하기 일쑤였던 지난 날들. 그 속에서 금빛 희망이 천천히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숱한 노력 끝에 실력 또한 피어났죠. 예쁜 케이크를 망칠까 여전히 조심스러운 손짓이지만 고객들에겐 기쁨을 주고 가족들에겐 경제적 보탬이 되어 이젠 매일매일이 행복의 나날들이랍니다. 장애인의 자립 지원만큼이나 대중들의 장애 인식 개선에도 힘썼는데요. 국제 장애 분야 자료를 번역, 발간하고 해외 장애계 이슈에 관한 뉴스레터 발행 등 장애 분야 국제 협력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인식 개선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공공부문 장애포괄적 국제협력정책 수립 및 장애분야 국제협력사업의 효과성 강화를 위한 이슈 분석과 현안 대응 연구 등 연구사업 역시 부지런히 이루어졌습니다. 민관협력사업은 앞선 프로젝트들의 지지대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장애분야 민관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민간 부분의 전문성, 경험, 지역사회의 유대관계를 활용해 수요자 중심의 개발협력 추진을 가능하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이죠. 지난 10년 인천전략이행기금사업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네, 그간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인천전략이행기금을 통해 국제기구 협력, 또 글로벌 연수, 민관협력 등 다양한 사업을 아태장애인의 권리 실천 및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소 아쉽고 또 개선할 사항도 있지만 나름 성공적으로 저희가 추진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장애 분야에서의 그런 국제개발협력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 국제사회에서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기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2022년도라고 하면 굉장히 뭔가 아마득한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막상 이렇게 되니까 좀 실감이 안 나고요. 굉장히 뜻깊은 그런 과정을 함께 할 수 있었어서 너무 영광이고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예, 포스트 인천전략은요, 인천전략이 종료되는 2022년 이후에도 장애 분야의 국제개발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이니셔티브 또는 그러한 의지를 표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 권리 협약과 인천전략을 지속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장애인이 주도가 되는 권리를 실현하고 국제개발 협력 사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천전략 10대 목표 중 개발원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중점 목표를 선정해서 이에 기반한 개발원 활동이 장애 포괄적인 국제개발 협력 생태계 조성에 보다 더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천전략을 지난 10년간 이행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다양한 장애 분야 국제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 인천전략을 마무리하며 10월 19일부터 21일 사흘 동안 정부 간 고위급 회의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희망의 방향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죠. 인천 strategy is very unique because it's the world's first set of regionally adopted disability specific goals. And clearly over the past 10 years we are definitely seeing because of the Incheon strategy we see much better data gathering right now. A much better focus of not looking at persons with disabilities all with one brush, but looking at the different needs of persons with diverse disabilities. It provides a comprehensive framework to measure progress towards improving quality of lives and also fulfillment of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y adopting this framework, Asia-Pacific region is able to measure how we are advancing toward disability inclusive development. So in terms of major change I have observed is policymakers are able to adopt evidence-based approach to disability inclusive development. 인천전략 채택 이후에 UNSCAP은 장애인 개발원과 협력 관계를 통해서 UNSCAP 회원국들이 효과적으로 인천전략을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인 지원은 지난 10년간 프로젝트 형태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17개국이 장애 통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행동 전략을 채택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자문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인천전략의 다른 목표들, 직업 재활, 교육, 접근성, 장애 여성이나 아동 혹은 사회복지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트레이닝이나 그 다음에 컨설테이션을 진행하는 형태로 지금까지 라오 PDR, 몽골, 부탄, 인디아 그 외에 다른 나라들과 협력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전략 종료 후에도 포스트 인천전략을 통해 지속적으로 UN ESCAP과 협력하여 국제사회 장애 분야 지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In terms of the next step and future actions, we have just concluded the final review intergovernmental meeting in Jakarta. With the adoption of Jakarta Declaration, it sets clear direction in the new decade, the next 10 years. I think firstly, looking into the future, we are going to look at new areas, like we have to address the whole issue of addressing the digital divide. Second, we will be having a lot more focus on the meaningful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e have to go beyond the words that we have to involve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really involving them in every decision. And third, we are looking at really inclusive, strong social protection systems. Now, COVID-19 has shown that you need to strengthen social protection, but clearly you need to include persons with disabilities very strongly as part of the comprehensive response. And last but not least, I think we have to acknowledge that we have to go beyond ableism. It's about the need for us to address, recognize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a lot, persons with disabilities with their disabilities have a lot to contribute, and they are as good as persons without disabilities. 누구나 한 인간으로서 마땅한 권리를 누리고 차별 없이 사회, 경제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인천전략이행기금 사업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우리의 오늘이 빛나는 이유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더 나은 하루이길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들이 모여서일 것입니다. Nothing about us without us. No one left behind.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 Nothing about us without us. No one left behind.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
Nothing about us without us.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 No one left behind. Leave no one behind.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 누구나 내일이 기대되는 삶을 살고 새로운 10년을 다시 열어갑니다.